생방송 반가 후 듄듄을 듄듄하게 이끌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요요 쿨하게 듄듄한 듄듄 K용 엉둥 발랄 듄듄한 듄듄 하연 힙한 매력 듄듄한 듄듄 요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듄이 듄이 듄듄듄듄 Friends 와! 지니디 반가워요. 한국의 전통 무예 태권도.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지? 그럼 그럼 저번에 배웠잖아. 태권도가 무려 210개국에서 배우고 있대. 오, 오, 제법인데? 그럼 이것도 알아?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차렷, 경례, 태권 있잖아. 이 말을 다른 나라에선 뭐라고 할까? 그냥 그 나라 말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텐션 마우! 이렇게. 오,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사용한대. 차렷, 경례, 태권 이렇게 말이야. 이것만이 아니야.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인 매년 9월 4일을 전 세계에서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 우와,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 태권도 정말 듄듄하다. 태권도를 향한 사랑만큼은 우리 듄이들도 질 수 없지. 듄이들이 올려준 튼튼 태권도 따라잡기 인증샷 한번 볼까? 태권도의 대표 방어 기술 막기. 막기. 중심 잡고 재빠르게 금강막기 완성! 우리 완성! 듄이들 정말 듄듄하다!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진을 올려준 우리 듄이들에게 듄듄 프렌즈가 선물을 쏜다 쏜다 쏜다! 자, 듄이들은 우리 듄듄의 활력소죠? 그럼 듄이들 오늘 기분 어때? 지금 바로 생방송 방과 후 듄듄 앱에 접속! 오늘 하루 기분 어땠는지 듄이들의 기분을 남겨주세요. 나와라! 자, 안 나오는 관계로 여비가 한번 나왔어요. 자, 마법! 이쁜이 민서다 민이 듄듄 사랑해요. 민서야, 혜여야, 아빠가 사랑해? 오, 감동이에요. 우와, 감동이에요. 자, 그리고 햄버거 맛 듄듄이가 듄듄하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우리도 듄이들 보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맞아요. 제가 읽을 듄이는 예나 예술 듄이. 오늘 엄마께서 고추전 해주셔서 좋아요. 우와. 고추전이요? 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해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자, 그리고 귀염 다람쥐 듄이가 듄듄 오늘 오카리나 받았어요. 오카리나? 오카리나가 뭐죠? 오카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제가 배웠던 단수랑 비슷한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 강민이 듄이 치과 가서 이때 왔는데 안 아팠어요.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전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근데 저도 너무 아픈데요? 진짜 대단해요. 참 다행이네요. 와, 오늘도 듄이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듄듄하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어. 방송 중간에 문제 나갈 때 정답 맞히면 추첨해서 듄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듄이들의 실력을 보여줘요. 자, 그럼 우리 튼튼 태권도 4탄 우리 사범님도 한번 불러볼까? 사범님 어디 계세요? 타오르네. 완전 멋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튼튼 태권도의 장준희 사범님이에요. 안녕! 와,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박이슬 사범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변현민 사범님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우리 듄듄 프렌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뭐 해봐, 뭐 해봐. 오케이. 네, 저희는 사범님의 뒤를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에게 태권 댄스를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정말 오호.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태권 댄스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조건이요? 네,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테스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동작들을 테스트할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우리 태권 댄스를 배울 때 좀 더 빠르고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런 건 자신 있죠. 매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좋아, 그럼 우리 준이들도 같이 테스트에 도전해보자. 준이들 안녕. 안녕. 준이들 안녕. 자, 준이들,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태권 동작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와. 와. 준이들은 준비 완료. 우리 듄듄 프렌즈도 준비 완료.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부님들 앞으로. 자. 앞에서 하는 사부님들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준이들만 통과하는 거예요. 네. 자, 전부 다 같이 준비하시고. 준비! 자,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앞차기입니다. 앞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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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좋았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두발 당성차기. 둘! 하나! 오, 좋은데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얼굴 지르기. 하나! 하나!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금강 맞기. 아, 저번에 배웠던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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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와!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우와, 우리 준이들 기억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와. 그럼 저희 태권 댄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고 쉬운 태권 댄스 시작해 볼까요? 네! 바나나 차차다, 바나나 차차. 인터넷 주에서 무려 2억회 달하는 그 유명한 태권 댄스를 저희가 배우는 건가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저 가르쳐주세요. 네, 오늘 배울 건 바나나 차차인데요.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놀라운 사실. 이 바나나 차차 태권도 버전 안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나요? 여기 있는 박이슬 사부님이에요. 우와, 연습도 있으신다. 대박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박이슬 사부님, 변현민 사부님과 함께 바나나 차차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부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주먹 지르기가 들어가 있는 동작이에요. 사부님들 음악 큐. 네, 자, 이번에는 듄듄 프렌즈와 우리 듄이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큐. 와, 다들 너무 잘하는데요? 자, 지르기를 할 때는 오른쪽 팔과 왼쪽 발 움직일 때 중심 이동하는 거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사부님들,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음악 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듄듄 프렌즈와 우리 듄이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 음악, 큐. 네, 잘했어요. 자, 맞기 동작을 할 때는 딱, 딱, 절도 있게 힘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동작도 커지고,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부님들, 다음 동작. 준비, 음악, 큐. 차. 와우.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듄듄 프렌즈 여러분들과 우리 듄이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 음악, 큐! 와우! 자, 발차기를 찰 때는 발차기 차고 바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발끝을 살려서 무릎을 접어주고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추는 구간이에요. 자, 사부님들, 음악 큐! 좋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이들 준비, 음악 큐. 음악이 랄랄랄랄라 후 차차 차차 랄랄랄랄라 후. 와, 잘했어요. 정말 잘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바나나 차차 댄스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자리를 한번 서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대형, 대형 수고. 자, 좋아요. 그러면 뮤직 큐. 랄랄랄랄라 후. 한 번 더, 한 번 더. 쭉. 자, 모여서 모이고. 와. 맞아요. 우리 디디들 정말 저런 너 저런 너 저런 너. 디디들 칭찬해요. 칭찬해요. 자, 이렇게 듄듄 바나나 차차 배워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요? 네. 퀴즈요? 자, 여기 정엽, 네. 하연, 태용 보면 네. 띠의 색깔이 다 달라요. 뭐, 네.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준이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준이들 얘기를 먼저 해야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자, 그럼 태용, 아니 하연이부터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준이들 다해 준이.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음악에 목적하니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밌고 안무가 정말 특이했다고 하네요. 이제 사범님 최고네요. 최고 최고. 자, 그렇다면 준유진이 나와주세요. 준유들이 나와라, 듄듄! 나와라, 듄듄! 저희 에너지가 나와라, 듄듄! 네, 준유진이 어떤 동작이 가장 재미있고 멋있었어요? 어떤 동작이 가장 재미있고 멋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자세들은 똑똑했어요. 아, 솔직히 뭐라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그래도 멋있고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했다고 네, 하네요. 네, 맞아요. 태권 댄스를 복습하면서 태권도 동작을 몸으로, 머리로 기억! 오늘 배운 바나나 차차 댄스 동작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듄듄 프렌즈가 선물을 쏜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듄이를 위한 퀴즈가 나갈 겁니다. 네. 네. 우리 보면은 정엽, 하연, 그리고 태용, 띠의 색깔이 다르죠? 네. 네. 자, 과연 이 띠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자, 그럼 준이들 지금 바로 듄듄 앱에 접속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바로 투표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태권도 띠의 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알기로는 겨루기 아니야? 격파. 3번 겨루기. 겨루기인가? 품새 뭐지? 같은데? 품새? 과연 뭘까요? 듄이들의 선택은 뭘까요? 듄이들의 선택은? 아, 듄이들은 1번 품새를 많이 선택했는데요. 아, 자, 그럼 듄이들이 선택한 1번 품새가 정답일지 과연? 과연?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 와! 자, 품새. 자, 품새는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태권도의 공격과 방어를 엮어놓은 기술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번 품새 정답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듄듄!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근데 이제 이띠 바꿀 기회는 진짜 없는 건가요? 저 이대로 가면 꼴등이라고요, 꼴등. 하.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우리 여러분들 위한 마지막 최종 대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종 대결이요? 최종 대결? 네. 자, 그럼 준이들, 우리는 최종 대결 하기 전에 미니통대 슈퍼 공룡 파워 보고 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안녕! 과연 사범님 10개를 우와! 우와, 사범님 진짜 웃다! 완전...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의 대결은 바로 격파? 맞습니다. 자, 오늘 할 대결은 바로 듄듄 태권 최강자를 가릴 튼튼 태권도 격파 왕! 그건 여비! 자, 격파는 품새, 겨루기와 함께 태권도를 이루는 3대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자, 손과 발을 단련해서 힘을 키워주는 격파. 본격적으로 격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사부님들의 꿀팁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박이슬 사부님. 네, 첫 번째, 목표물을 정확하게 한 변에 가격해야 돼요. 이때 각도가 빗나갈 경우 부상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송판이 딱딱해서 오히려 더 약하게 치면 부상의 위험성이 더 커지니까 자신 있게 겁먹지 말고 세게 치는 게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격파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제비뽑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비뽑기를 왜 해요? 자, 왜 할까요? 빨리 자,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요.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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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하셨나요? 네. 자, 앞에 보여주세요. 태용이는 바! 저는 스티로폼! 저는 신문지입니다. 설마, 사범님, 이걸 격파하나요? 빙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뽑으신 걸 격파하시면 돼요. 네. 네. 자, 먼저 태용부터 준비! 태용부터 네, 준비! 있습니다. 준비! 시작! 할 수 있어, 태용아! 우와! 자, 다음! 하영, 준비! 야, 도전! 우와! 자, 마지막으로 정엽! 갑니다! 자,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잠깐만, 그러면 둘이 격파하네요. 나는 진짜 태용한테 양보할래. 나는 가서 못 깨겠어. 자, 연습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게임이요? 네,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격파 대결을 할 건데요. 그건 바로 앞에 변현민 사부님이 보여줬던 손판 10장 깨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깬 사람이 오늘 이 검은 띠의 주인공이 우와. 될 겁니다. 오, 딸 거야. 자, 이제부터 진짜 대결의 시작이라고 듄이들이 생각하는 격파한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생방송 듄듄앱에 접속해서 우승자를 눌러줘. 하연이! 자, 과연 그러면 우리 듄이들이 예상하는 격파함은 누구일까요? 1번 태용이, 2번 하연이, 3번 여비. 과연 내가 봤을 격파는... 때 검은띠 여비. 검은띠 여비가 하연이죠. 정말 잘하지. 저번에 할 거라고. 듄이들 저번에 보셨어, 하연이? 태용, 여비, 태용, 여비. 하연, 선택은? 듄이들 선택은? 듄이들은 2번 하연이를 많이 찾았네요. 네요. 네. 과연 누가 이길지 끝까지 듄이들 함께 응원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태용이 먼저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비록 이렇게 노란 띠로 꼴등이지만 검은 띠를 따서 한 번에 1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태용아 화이팅! 시작! 오. 우와! 자! 잠깐만! 우와! 태용이 뭐야? 완파! 완파! 자, 다음 하연! 다음 하연! 이안! 시작! 아! 자, 두 장, 아홉 장! 자, 다음은 여비, 듄듄 여비! 세 개만 깨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라도 가자! 어봐! 앉아! 오! 오. 과연? 아홉 장! 아, 됐다!
제가 1등인가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격파 대결의 우승자는 바로 태용! 노란지에서 대박! 자, MVP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와, 아니, 멋있다. 와, 꼴등에서 한 번에 1등으로 올라오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태용이의 우승을 마친 친구들 축하해요. 네, 우승을 투표해준 우리 진이들에게 선물을 쏜다. 진이들 축하해요. 자, 몸도 마음도 네. 튼튼해지는 튼튼 태권도 사범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듄듄 프렌즈 여러분들과 우리 태권 준이들 그동안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들 까먹지 않고 꼭 연습하기로 약속! 준이들 그럼 우리는 세계 비밀소대 번개맨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준이들 조금만 기다려! 안녕! 고맙다. EBS 알려줘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듯말듯한 퀴즈, 디니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아의 퀴즈. 자, 그럼 김북이 불러볼까요? 김북아!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세계 비밀소대 번개맨에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다뤘었죠. 자, 문제 나갑니다.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와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일까요? 1번 그리스, 2번 로마, 3번 페르시아, 4번 터키. 자, 준이들 지금 딘딘앱에 접속해 있죠? 김북이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일까요? 1번 그리스, 2번 로마, 3번 페르시아, 4번 터키. 터키 아니었나? 과연? 로마? 페르시아였나? 그리스? 과연 준이들의 선택은? 뭐지? 오, 준이들은 1번 그리스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제발 준부가. 와, 정답은 1번 그리스. 트로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자, 준이들 모두 귀엽. 준이들의 정답으로 황금 한 개 정립!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준이들 모두 집중해야 해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오늘 배운 태권도 동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태권도를 이루는 3대 기본 육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품새, 2번 격파, 3번 겨루기, 4번 미루기. 준이들 지금 든든앱에 접속해 있죠? 황금알은 준이들 손에 달렸다는 사실! 정답을 아는 준이들 정답을 눌러줘. 자,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품새, 2번 격파, 3번 겨루기, 4번 미루기. 미루기? 과연? 미루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미루기는 뭐지? 준이들의 선택은? 네, 4번 미루기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와! 정답은 4번 미루기입니다. 태권도의 3대 기본 구성 요소는 품새, 격파, 그리고 겨루기랍니다. 준이들 모두 귀엽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2개 정립!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만 남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야겠죠? 마지막 문제는 듄듄 프렌즈가 꼭 맞출게요! 준이들과 함께 푸는 마지막 퀴즈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지정한 태권도의 날은 언제일까요? 1번 9월 4일, 2번 9월 14일, 3번 9월 17일, 4번 9월 27일. 이건 너무 쉽죠? 네. 아까 나왔으니까. 저희의 생각은 1번입니다. 준이들의 네. 정답도 살펴봐야겠죠? 준이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아, 준이들은 1번 9월 4일을 많이 선택했네요. 과연? 준이들 정답 맞혔을지? 준부가 제발! 제발 알려줘! 와! 네, 정답은 1번 9월 4일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3개 정립! 그럼 선물 받을 준이들 몇 명이죠? 15명이요. 네. 네, 그럼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준부가! 준부기 잘가! 오늘의 거북아의 퀴즈는 여기까지! 그럼 우린 잠시 후에 던져라 둔둔둔 사이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활색조! 진아이가 뿅뿅! 선물이 팡팡! 던져라 둔둔 진아이! 사이다!
준이 나와라. 준준. 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학년 김단우 제동생 4살 김나루입니다. 우 준이 그리고 김연 우 준이 반가워요. 잠시만요.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4번! 4번 캐릭터 놀이 세트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 명 중에. 하연이요! 저요! 여기! 우와! 멋있다! 제가 꼭 원하는 캐릭터 놀이 세트 뽑아줄게요. 자, 그럼 전국에 있는 둥이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11번 어린이 양말 세트. 괜찮아요. 명령어 주사위가 있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주사위 던져라! 우와! 우와! 4번 캐릭터 놀이 세트. 축하해요, 준이. 단우준이, 연준이 캐릭터 놀이 세트 보내줄게요. 단우준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저희 형제가 준비를 정말 좋아해요. 항상 친구 따라하셨어요. 특히 제 동생이 여비 형 팬인데 같이 춤을 한번 추주세요. 와, 이렇게 생겨봤다니 엄청 대단한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빨리 쳐볼까요? 네, 네 좋아요. 자, 생방송 방가후 듄듄을 같이 쳐요. 듄듄하게 이끌어갈 듄듄 프렌드. We are 듄듄 프렌드. 요요 쿨하게 듄듄아 듄듄 태용 뚠뚠뚜루뚠뚠뚠 엉뚱발랄라 김하용 힙합 매력 듄듄아 듄듄 와. 와. 오, 진짜 잘 추는데요? 자, 두 친구 너무 잘 추는데요? 네, 자, 저희 듄듄 프렌즈가 단우디니와 연우디니를 듄듄 찐팬으로 인정할게요. 인정 최고 최고. 진정 프렌즈 고맙고 사랑해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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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 전화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생방송 반가워.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모두 재밌게 봤나요? 내일은 초등학생 고민 타파 준준 고민 상담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두 기대해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듄듄 안녕.